좀 고민되긴 해요. 압구정을 먼저 갈지. 뭐 그렇잖아요. 빈티지 샵이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체인으로 운영되는 빈티지 샵이긴 한데 말 그대로 어떤 아니, 일반적으로 내 얘기 들었어요? 어? 갑자기 준비한 멘트를 갑자기 그냥 바로 하면 어떡해. 나 아니 아니 나랑, 들었어 나, 들었으니까. 나랑 대화를 아니고 들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. 아 오늘은 반팔티 얘기하려고 좀 카메라 켰습니다 여러분들. 반팔티라고 하는 거 자체가 워낙 이제 뭐 브랜드라든지 실루엣도 아이템이 다양하다 보니까 누구나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 조금 명확한 것 같아요.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히려 내가 그동안에 잘 몰랐던 부분 그런 것들도 본인이 아이템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.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패션을 진짜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말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 중에 아 이분은 별로 패션에 관심 없나 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조차도 굉장히 다 자기 기준이 확실히 명확히 있어요. 오늘부터 30% 할인한데 때마침 잘했네. 서브로 완료 키네. 반팔티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는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. 내가 여기다가 어느 정도의 어떤 비용을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해 가지고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사실 좀 분이 많으시더라고요. 아, 아니죠. 그것도 그 사람의 기준인 거예요. 아 근데 원단이 다 내가 좋아하는 원단 아닌데? 2층가 2층가 해야 되나? 너무 굵어요? 응 두꺼워요. 조금 좋지. 밑에는 없었어요? 밑에 없어요. 다 두꺼운 원단이에요 밑에는. 아 난 밑에 봐야 되네. 저는 개인적으로 헤비아 원단을 사용한 아이템의 반팔티를 즐기는 이유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다른 매력의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냐 없냐가 저는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아이템이 매년마다 주는 어떤 만족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헤비아 원단의 아이템을 보는 것 같아요. 이거 만져봐요. 응? 얼마나 얇은지. 난 이런 게 좋은데. 아니 덜 익었지. 이거 만져봐요. 덜 익었죠.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반팔티의 기준, 제가 좋아하는 이제 기준이 뭐냐면 그 원단의 익은 정도.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할리 데비스 티셔츠의 그 원단감을 되게 좋아하고요. 그리고 제가 또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팔 소매나 목 부분이 다 터져 있어요. 근데 이런 것도 내가 못 입을 정도로 터진 게 아니고 그렇다고 과하지도 않은 느낌이라 저한테는. 이것도 좀 잘 익었죠. 근데 이런 데가 터진 데가 없어. 이거는 겨드랑이 구멍도 없고. 겨드랑이 구멍이 있어줘야 되거든.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이거지. 이렇게 있어줘야 돼 구멍이. 왜냐면은 이 정도 입으려면은 겨드랑이 구멍 없는 게 말이 안 돼. 근데 그 익은 정도의 선호도는 사람마다 사실 다르잖아. 그러니까 뭐 과일 같은 경우도 너무 익어서 단 걸 싫어하시는 분이 있고 약간 신맛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뭐 그런 거 같지.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. 내가 좋아하는 어느 정도 익었다는 거는 좀 선페이딩이 돼가지고 색이 바랜 걸 좋아해요. 근데 그게 가짜가 아니고 좀 진짜로 바랜 거. 지금 보면은 이것도 그러니까 적지 않게 익었거든요. 근데 이 색깔이 다 다르지. 난 이렇게 웜톤으로 약간 올라와서 선패지는 걸 좋아해요.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끝에 좀 터진 거 이런 거. 근데 이게 잡으러 같이 이렇게 고민하셔도 되는데 말씀 내가 구매를 해서 내가 입으면서 그 익힘의 정도를 만들어 가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일 수 있습니다. 절대 안 나와. 한 재미. 야 그럼 이건 어떻게 나왔어? 그럼 이거는 어떻게 나왔어? 아니 내가 이것을 내려면은 내가 볼 때 그거 해야 돼. 그 참치잡이 배 있죠 그런 거. 그런 것만 타야 돼. 아 이거. 어? 아 조져놨네. 이게 좋은데.
회색은 아니야? 아니야. 원단은 좋은데 좀 아쉽다. 그래픽이 좀 아쉬워요. 이것도 부족해. 그게 좋은데? 만져봐요. 부족해. 아, 그래픽은 이쁘죠. 근데 1순위가 생각 의외로 나는 그래픽이 아니라니까. 누구든 패션과 어떤 그 반팔 티를 고르는 취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까다로워. 근데 엄청 피곤하게 많이 까다로운 사람과 조금 까다로운 사람 그렇게 좀 구분 지을 수 있다. 세인트 마이클의 이 반팔 티셔츠는 사실 이번 시즌에 처음 구매를 해봤어요. 왜냐하면은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아이템을 구매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조금 망설여지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반팔에 30만 원을 쓰는 게 맞나? 이제 이런 부분. 근데 세인트 마이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저 정도 금액을 주고 저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는 빈티지를 구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,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빈티지 워싱 감도를 구현한 세인트 마이클이 좋다 하시는 분도 사실 있으신데, 분명한 거는 그 빈티지에서 주는 그 세월의 어떤 흔적이라든지 그 감도 같은 경우는 현행에서는 100% 구현할 수는 없어요, 사실.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빈티지를 고집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내가 빈티지 샵에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예를 들면 지금 현행에 있는 아이템들 같이 사이즈별로 구비되어 있다든지 원하는 게 딱 이렇게 갖춰진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보물찾기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내가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냐 없냐 장담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, 하나의 대안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어떤 좀 만듦새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빈티지 무드의 어떤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?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가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그냥 딱 구매할 수 있는 거니까. 제가 이번에 옴니플 갤러리 가서도 느낀 건데, 아, 제가 거기 있는 할리 티셔츠를 거의 다 입어봤어요. 몇십 개를 거의 다 입어봤는데 사실 제가 구매한 거는 딱 하나밖에, 사실 이것도 모든 기준에 부합한 게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입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구매한 게 딱 하나였던 거죠.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. 제가 원하는 정도의 반팔티가,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많은 것들이 부합해요. 요 목 부분에 터져 있는 것들이나 이 끝단에 마감 처리되어 있는 느낌들, 되게 하늘하늘한 원단감, 그리고 이 블랙 컬러가 빠져가지고 나온 색감, 적당한 그래픽 느낌들, 되게 유니크한 느낌으로 느껴져가지고 이 티셔츠를 제가 고르게 된 거죠. 사실 옴니피플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금액이 좀 비쌉니다. 티셔츠의 택가가 얼마였냐면 168,000원이었어요 보시기에 이런 낡은 티셔츠를 16만원대에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분들은 그 기준에 첫 번째가 금액일 수도 있는 거니까,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짜 이 반팔티만큼 본인의 기준이 까다롭게 들어가는 아이템이 또 없는 것 같다. 날조엘 카본에서 이번 시즌에 거의 한 9온즈, 9.5온즈의 굉장히 헤비한 원단으로 이 티셔츠가 나왔더라고요. 단색으로도 나왔어요. 뭐 블랙이라든지 차콜이라든지 아이보리 컬러로도 이렇게 헤비한 원단 감으로 반팔 티셔츠가 나왔더라고요.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디자인은 동일한데 헤비한 원단으로 나온 것도 있고 굉장히 좀 소프트하게 가볍게 나온 아이템도 있어요. 본인 취향에 맞게끔 좀 선택을 해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이 아이템은 제가 이제 몇 번 착용을 했는데 뭐 챔피언 디테일11이나 캠버만큼이나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아이템입니다. 이 챔피언 디테일11 같은 경우는 아마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디테일11이라고 하는 이 헤비한 원단이 가장 특징인 제품이에요. 이거 같은 경우 제가 한 4년 정도 착용한 제품 같은데, 이 헤비한 원단에서 주는 그 티텔레분만의 어떤 이 원단감, 원단에서 주는 어떤 경련 변화, 이게 영상에 잘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구매해서 입었을 때보다 이번 시즌에 다시 꺼내면서 입을 때가 더 재밌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어떤 경련 변화 있어가지고 야 내가 처음 구매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멋있는데 라고 하면서 느끼는 그런 제품입니다.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 진짜 많은 것 같은데 딱딱 정형화되어 있진 않잖아요.
빈티지는 그런 것 같아. 그러니까 뭐 체형적인 것도 그렇고 사실 그 빈티지 아이템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딱 뭔가 그 느낌 좀 남다르거든. 아, 그쵸.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빈티지가 유행하고 괜찮다라고 해서 내가 구매해서 입었는데 사실 진짜 안 어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조금 빈티나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. 사실 굉장히 좀 한끗 차이인데. 네.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. 내가 빈티지를 입고 막 입고 다니면 어떨 때 주위 사람들은 야 이거 예전에 한 20년에 입던 거 지금까지 계속 입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. 네. 굉장히 이게 어떤 패션 아이템으로 이게 잘 받쳐줘 가지고 또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잘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. 일단 저는 반팔 하나 구매했는데 사실 여러 개 사고 싶었는데 하나밖에 못 하긴 했어요. 근데 아 든 생각이 진짜 반팔 제가 진짜만 입어봤거든요. 들어가서 있는 거 한 나 있는 거 다 입어본 것 같은데 거의 다. 아 반팔 사기 진짜 힘든 것 같아. 맘에 드는 거 찾기가 쉽지가 않아.